불신이 없는 아무래도 딱딱이 잘 샀어요 덕분에. 오늘은 불로 샤워를 하는 건가?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 뜨거워. 불 뜨는 거 끝. 아, 잘 타네. 썩은 나무만 갖다가 불을 떼도 이렇게 뜨거우니. 빵 좋아요. 겨우 나무 몇 개 좀 갖다 놓고 이제 또 빵을 먹겠다고. 선생님, 빵 먹어야 힘나지 않습니까? 빵 먹어야 힘나. 예. 하루 일식인데 그러면은 빵하고 국 내가 끓여올 테니까 배추국. 예. 그렇게 먹어요 그냥. 예.
지금 기분 상태가 어때요? 빵 보니까. 좋아요. 그럼 몸으로 표현해 봐요. 야, 야. 빵빵. 빵빵. 빵 좋아. 이게 상에다가 갖다 딱 차려 놔요. 예. 혼자서 혼자 먹을 생각 하지 말고 기다려요. 예. 응? 알겠습니다. 방에 추우니까 방에서 먹을 거니까 예. 그 상 방에다 갖다 놔요. 예. 아유. 스님, 이제 우리 빵 먹자. 아이고, 그 빵이 그렇게 영양이 들어갔네. 예. 감사하게. 예. 진공 선생, 네. 뭐 5년 만에 나무를 다 옮겨 놓으니까 빵이 공양이 들어왔다. 아, 빵 먹고 힘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뭐 언제 못 먹고서 힘 못 냈어요? 예. 마음이 할 마음이 없었던 거지. 예. 빵 맛있게 먹읍시다. 예. 네, 우리가 식사잖아요. 예. 그래서 배춧국, 배추하고 무 넣어가지고 배춧국 끓였습니다. 시원한 배춧국.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진공 선생님 이게 이 빵이 그 뭐야? 그 비건용 빵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고급진 빵이더라고. 예. 아주 굉장하더라. 예. 우리 요거부터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예. 그럴까요? 그럼 내가 한번 잘라볼게. 나눠 먹읍시다. 사이좋게. 요번에 그래 나무 나르기 힘들었어요. 예. 그거 이뭐 무슨 아이고야 밤하고 오박 들은 말이야. 예. 그리고 요거 한번 요건 또 한번 잘라볼게. 예. 이거는 꼭 바질 같은 아 맞네. 요 안에 바질이 있네. 이게 예. 바질 빵이네. 이렇게 예. 이렇게 한번 먹어봅시다. 예. 아우 내가 땡초를 하나 넣었더니 막 좀 얼큰하네. 예. 이라고 먹으니까 어때요? 맛있네요. 그래 마침 딱 들어왔네. 그날 일 시킬 때 진공 예. 선생이 일 시키려고 내가 눈가사탕이라도 어디서 하나 구해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다 했네. 예. 하기 싫어해가지고. 아유 폭신폭신하네. 예. 바질 향이 난다. 예. 우리 그 피자 같은 거 우리는 잘 안 먹잖아요. 안 먹봤잖아요. 예. 이거 바질 들어갔네. 맛있네. 말랭이하고. 예. 저번에 부살님 배추 있잖아 뽑아 갖고 오셨다 하는데 맛있더라요. 국끓이니까 예. 들큰하니 예. 겨울에는 무배추국이 맛있어요. 진공 선생님 일식이라도 푸짐하게 먹으니까 예. 좋아요. 예. 뭐를 좀 많이 먹고 싶어요? 예. 배추 무국이 나왔네요. 맛있어. 예, 소화도 잘 되고요. 겨울에는 그래 국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식사하는 게 맞겠네. 아주 이게 바로 왔는데도 이래 촉촉해 아직도. 예. 계란하고 우유를 전혀 안 쓴 않는 예. 빵이라고 그러더라. 예. 이것도 산 속에서 만드는 빵이라 하더라고. 산 속에서 만든대. 예. 아, 택배로만 이렇게 파는가? 그 산 속에서? 예. 단호박하고 밤인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건 진짜 장인정신으로 만든 빵이라. 예. 달콤하다. 배추국 좀 더 드려. 맛있지? 예. 요 유자청 예. 원당도 그렇게 좀 하셨다고 그때 보살님 주신 건데 이것도 예. 한번 넣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빵에다가 이렇게 먹으면
호박 많이 들어갔네. 예. 두서 막 그렇게. 유자 향이 나네. 예. 아유,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먹고 나면은 또 빨리 소화시키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되잖아. 예. 바로 공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네. 빵빵하게 먹고 나서 공으로 또 공에서 빵빵하게 먹으려고 그러고요. 너무 먹자. 예. 깜빡이요. 예. 깜빡이. 견과류가 좀 들어갔네요. 견과류. 예. 어때요? 네, 맛있네요. 맛있어? 사실 어제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게 아 요거 고비를 잘못 넘기면 감기가 크게 오겠다 싶어가지고 호박우차를 끓여가지고 예. 쫙 마시고 잤거든 몇 잔을. 예. 그러니까는 그 처음에 콧물이 나오더니 싹 사라지더라. 아 호박우차의 위력을 이렇게 감기에는 아직은 진짜 하고나죠. 약간 코가 맹맹하더니. 갑자기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예. 국 좀 더 드릴까? 예. 확실히 겨울에는 확실히 무국 좋아. 배추하고 뜨물이 댓글에 예. 어, 스님은 일식이식 따지지 말고 편안하게 드시죠 이러더라고. 예. 근데 계속 몸을 좀 작게 만들어 가지고요 많이는 이제 일식하고 이식은 좀 예.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정우 선생님, 지금 따심을 먹더만 콧물을 질질 흘리는데 예. 콧물 좀 닦아야 안 되겠나? 아기 마이러. 예. 내가 한 번씩 진공 선생님 그 있잖아. 그 아기들 예. 여기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입학할 때 예. 우리 국민학교였어 우리는. 예. 고대기 이렇게 손수건 달고 다녔거든. 다 콧물 찔찔 흘렸어 우리 예. 때는. 예. 진공선생 선생처럼 지금도 진공선생 콧물 찔찔 흘리잖아. 저도 학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어. 그 옆에 손수건 달고 입학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는 너무 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나는 진짜 우리 집에. 호롱불 켜고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라디오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나를 보낸 거야. 예. 학교가 생일이 빠르니까. 예.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생이 데려다가 야는 조금 더 좀 가르쳐서 보내세요 이래. 다시 조금 다니다가 다시 그냥 쫓기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있다가 예. 뭐 그래서 억지로 그러니까 좀 공부 가르치는데 우리 이제 오빠 되시는 분이 뭐 예. 하여튼 1, 2, 3, 4 하고 뭐 좀 예. 가르쳐갖고 그래가 다시 학교 들어갔어요. 예. 찔찔이 시절이 아주 진짜 찔찔이었죠 저는. 유자 쪽 맛있네. 예.
이게 같이 먹으니까. 리조또 맛있어. 더 먹으려고요? 예. 제가 선이보다 먹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생각이 매이면 안 되거든요. 뭐 1인 2식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1인 2식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상황에 맞게요. 자기가 이제 배가 고프면 먹고요. 뭐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안 먹는 거. 우리 본성이 자유니까. 예. 뭐한 사람이야 뭐 그래도 되지만서도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의 좀 이렇게 좀 경고의 그거죠. 그러니까 한 거죠. 자, 요 위에 보니까 콩고물이 묻혀져 있어요. 떡처럼 만든 빵이다. 예, 떡빵 먹방. 떡빵 먹방이요? 예. 나는 세 개 먹을게. 지금 선생 네 개 잡서. 예. 이게 고구마인가 빵인가를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고구마입니다. 네. 똑같은 빵이네요. 네. 고구마가 많이 들어갔네. 4년밖에 안 넣었는데 이리 맛있네. 네. 4년 전에 네. 19년도에 장독대까지 다 보냈잖아요. 간장, 예. 된장까지. 예. 이번에 처음으로 보살님이 예. 옷간장이라 보니까 갖고 오셨거든. 예. 그 옷간장을 넣고서 끓였는데 아주 예. 아주 맛있어. 이쁜 맛이 나 간장이. 국을 한 그릇 더 먹어야겠는데. 색으로 예. 먹으면 안 되겠나 그래도. 빵이 맛있네요. 맛있어. 위에 그 무슨 고물도 이렇게. 응. 콩고물. 어, 설마 먹을 건 아니지? 선생님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예. 아니 그동안에 좀 그래도 위가 좀 줄어들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제 우리 세 개밖에 안 먹었어요. 빵. 네 개 먹었는데. 아, 네 개입니까? 어, 네 개 먹었어. 그 마지막 한 개요. 맞죠? 고구마로 돌려야 안 되겠습니까? 먹어보고 봅시다. 네. 방에 불때 가지고 방이 따뜻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진짜 약속한 거예요. 네. 이번에 내가 그 해놓은 건 나무 갖고 왔잖아요. 네. 그 결심했죠. 이제 안 버리겠다고. 네. 배부르면 억지로 많이 먹지 말고. 예. 더. 예. 갓쪽을 거는 중간 거 놔두면 안 돼? 선생님 그거 먹어요. 갓쪽에. 부드러운 거 먹고 싶은데. 똑같습니다. 갓쪽에 있는 거. 정우 선생 똑같으니까 정우 선생이 갓쪽에 거 잡았어요. 그러니까. 쫀득쫀득해. 이거는 제가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갖고 와요. 예. 말똥에 땀이 난다. 국을 먹으니까. 예. 풀이가 있잖아요. 예. 풀의 바퀴에 축이 있잖아. 중간 축. 예. 중심 축은 걔는 전혀 미동을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본성 안에 딱 안주하면 미동을 안 하게 되거든. 예. 근데 바깥에 바퀴 쪽으로 멀리 갈수록 더 시끄럽고 요란하고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중심에서 조금 멀어졌다. 예,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본성에서 멀어지죠. 생각이란 음악은 친구하면 안 돼. 가들은 좀 멀리 해야 돼. 생각을 좀 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는 생각을 사용하지만. 직관으로 사용해야지. 예. 더 힘들어지거든. 예.
사람이. 내가 처음에 무지하게 막 농사짓고 할 때는 굉장히 몸이 괴로웠다고. 지금은 사실 나무를 하고 해도 그래 힘들게 사실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저 자신은 그렇게 힘들게 안 해요. 모든 일에 여유 있게 하는 게 낫거든. 뭔가 급하게 쫓기듯이 하게 되면 마음만 더 분주하거든요. 먹는 것도 좀 여유롭게. 네. 언제부턴가 내가 그걸 느끼거든. 사찰에서도 보면은 항상 그전에는 항상 가면 차를 서로 차 대접하고 한두 시간씩 서로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들을 이렇게 했는데 손님 접대라는데 요즘은 문화가 그게 거의 사라지고 아주 간편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사람들하고 상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 배불러가 늘어나야 되겠네요. 단어를 그만 잡세요. 그만. 예, 양이 이게 상당하네요. 그만 잡세요. 하는 거 내가 예. 좀 이게 많아. 예, 여기. 진공수 요거 드시고. 예. 우리가 남깁시다. 예. 다음 식사 때. 예. 잘 먹으면 되니까 육질을 많이 먹으면 안 돼. 예. 우리가 무슨 일반 사람 먹방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 우리 딱 정량에 맞게 해야 돼. 빵이요. 예. 다 양이 많아. 예.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요. 그니까 김무서도 이거 못 먹는 거야 더. 예. 아. 아우 그 배는 배가 불러가지고요. 과일은 못 먹겠네요. 참으로? 예. 설미 그런데 내일은 놓읍시다. 내일 먹자. 물이라도 하나 주지.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선이 이게 내려놔요. 과일 먹을 때는 항상 있었잖아. 가을 먹을 때. 아, 참읍시다. 예. 국을 한 그릇 드시는 거 안 낫겠습니까? 국물을. 왜? 빛 에너지를 먹어야지. 손님, 내려놓읍시다. 그럼 오늘 먹방 끝이라. 예. 이거는 끝입니다. 영 주는 기라. 예. 그럼 과일은 언제 먹어? 뭐, 내일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과일 못 먹는 거야? 예. 과일 끝입니다. 진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배가 부르다는 거야? 예. 치아. 못해요, 손님! 참으십시오.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러나? 알겠습니다. 내가 하냐? 예. 과일을 못 먹어. 맛있는 과일을 내가 선생님 내 몰래 먹었지요 과일. 진공 선생 좀 먹어야 되겠어요 나는. 그러세요. 내가 항상 과일을 안 먹고는 하루가 나는 편치가 안 해. 먹어야 돼 과일은. 예. 아, 지금 배불러가 먹고 있습니다. 박쥐야. 박쥐야.